강의하세요? 네. 아, 그렇구나. 언제부터 하셨어요, 강의를?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인데요. 시작한 건 지금 5년 됐어요. 그게 무슨 말이니까 본격적으로 했다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? 그러니까 33살 워밍업 정도 했다가 직접 이제 기업체에 나가서 강의를 한 건 작년부터. 작년부터 했다. 네. 그 워밍업이라는 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던 거 얘기하는 그쵸, 거죠. 예, 공부하고. 그러니까, 직접 강의를 시작한 거는 이제 한 1년? 예, 1년. 작년? 네. 몇 개월? 1년. 1년? 네. 수입이 많지 않은 게 정상인데 그럼? 그게 다 정상이야. 자꾸 돈을 벌고 싶대. 다 돈 벌고 싶지. 강사 일은 재밌어. 재밌는데. 근데 수입이 많지 않아. 이거 다 정상인데. 그럼 정상이 아닌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흔들리는 제맛만 정상이 아니네. 근데 이 일을 얼만큼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? 쭉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쭉 투자해야지. 7년 투자하면 7년 벌고 10년 투자하면 10년 버는데 1년 투자하면 1년밖에 못 벌 텐데 그게 법칙이에요. 네. 아, 정리해 드릴게요.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냐면 내가 전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인풋 없이 아웃풋을 빨리 뽑으려고 그래요. 그런데 이분은 1년이나 하고 이런 얘기하지. 어떤 사람은 딱 뭐 3개월 학원 같은 거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돈을 벌려고 그래요. 그렇게 세상에 눈먼 돈이 그렇게 많아요? 그렇게 눈먼 돈 있으면 딴 사람이 다 집어갔지 왜 나한테 오겠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거의 어떤 생활을 시작하시건 간에 최초 5년은 투자예요. 공부예요. 최초 5년은 얼굴 안 좋아지는 거 봐죠. 5년이라 그러니까 거의 5년 동안은 왜냐하면 지금 37살이면 내가 강의를 29살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는 23살이거든요. 저희랑 한 4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완전히 내 강의에 거의 다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던 거 한 거의 5년은 막 쉬지 않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. 네. 교육 나갈 때 교육 담당자나 교육 대상자들 있죠. 네. 뭐 이거 어느 회사에 누구다 그런 사람들 다 만나서 밥 안 사줘요? 나는 그 사람들 밥까지 사줬는데 그래야 에피소드 얘기해 주지. 그래야 내 강의 속에 넣지. 네. 그래서 차별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한 7년, 8년 지나갔을 때 조금 차이가 나고 10년이 넘어가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고 조금 더 차이를 내기 위해서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35살부터 7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21년이 그 온 거거든요. 네. 근데 특히 남을 가르치는 직업, 강사 같은 직업은요. 이 돈을 벌어야 돼요, 이거. 돈 버리고 머릿속에 집어넣기. 이게 돈이야.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걸 무슨 똔똔이로 뺄라 그러면 있지? 굉장히 괴로워. 그래서 옷은 괜찮아. 옷은 똑같은 거 입어요. 사지 말어. 어차피 계속 다른 데 다니면 있지. 딴 사람들은 내가 입은 옷 모른다? 아, 여러분 모르세요? 나 강의 다닐 때 나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 입어요. 어차피 다 다른 회사인데 뭐. 아침마다 갈아입으려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갖고 늘 그러고 다니거든요. 뭐 신경 쓰지 말고. 일단 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꿈이 흔들린다는 건 절대 옳지 않아. 돈을 이길 수 있어야 꿈이 진행돼요. 돈 때문에 흔들리면 이 꿈은 못 지키실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원하는 게 강의가 정말 꿈이면 돈을 좀 참고 여기에 5년 투자해야 되고 네.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면 강사는 원래 빠르게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. 대박이 안 터져요. 알려지는데도 무리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매번 한 번 하루하루 강의할 때마다 그 검증 데이터가 오랫동안 쌓여야 되는 일이거든. 네. 딴 거보다 데이터 쌓이는데 오래 걸리는 일이야 이 일은. 그러니까 정말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면 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돈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. 너무 빨리 흔들렸어. 1년이면. 5년이나 해보고 흔들렸어. 뭐. 끝. 감사합니다.